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공인 영어 인증 시험 TAPS, 차별화된 영어 교육으로 TAPS 점수 올리기와 실생활 영어 구사까지 실력으로 인정받은 영어 교육 기관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TAPS에서 청해 시험이 나오고 그래머, 그다음에 보케뷸러리, 그다음에 리딩 이렇게 네. 시험이 네 가지 영역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네 가지 영역을 배우면 점수가 오르겠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실수거든요. 네. 그 핵심이 뭐냐면 문장 분석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독해로 나오든 문법으로 나오든 보케뷸러리로 나오든 또 듣기로 나오든지 간에 네.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어의 핵심에는 문장 분석력이라는 것이 숨어있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나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가 TAPS에서만큼은 문장 분석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